역시 폴란드의 무기 사재기엔 이유가 있었습니다. 최근 미국의 국방정보 채널 디펜스 뉴스는 유출된 러시아 내부 문서 자료를 인용,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다음으로 노리는 곳은 발트 3국과 폴란드라는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이런 전략을 짤 수 있었던 이유는 유럽 속 러시아의 영토 칼링그라드의 존재 덕분이었습니다. 칼링그라드는 유럽이란 대륙에서 섬처럼 고립되어 있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러시아가 유럽을 침공하는데 거점으로 삼을 수 있는 주요 요충지기도 합니다. 칼링그라드는 바로 폴란드와 국경을 접하고 있으며 지상군 기준 반나절이면 폴란드의 수도 바르샤바까지 진격이 가능한 위치에 있습니다. 이 때문에 폴란드가 한국의 무기체계를 대규모 도입했고 K9을 중심으로 지상전 전력을 준비시켰다고 보는 전문가도 많은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러시아의 다음 침략지로 지목되는 발트해의 전쟁 가능성과 K9의 가치가 급상승한 이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소련이 해체된 지 30년이 지났지만 러시아는 여전히 우크라이나를 포함 발트 3국 등을 자신들의 일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의 나토를 미국과 서유럽이 구소련을 침공하려고 만든 조직이라고 믿고 있는데요.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려 하자 바로 우크라이나를 침공했고 그 외 위성국의 나토 가입을 경계하거나 방해해왔습니다. 그러나 사실 나토는 소련의 침공을 걱정한 유럽이 미국의 도움을 받아 결성한 조직으로 따지고 보면 러시아가 제 발등을 찍은 경우이니 러시아 정부의 적반하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가 실제로 발트 3국과 폴란드를 침공할 가능성은 과거 그 어느 때보다 큰 상태로 영국 주재 발트 3국의 대사들은 3년 내 러시아가 침공할 것이다 라며 대응 전선 구축을 촉구했습니다. 과거 소련의 공화국 일부였던 이들 발트 3국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에는 지금도 20% 내외의 러시아인들이 살고 있는데요. 이들은 러시아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위해 공동발러 전선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발트 3국 중 에스토니아와 라트비아는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고 리투아니아와 폴란드 또한 친러 국가인 벨라루스만 지나면 바로 지상군 진입이 가능합니다. 벨라루스는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때도 러시아에 영토를 내줬고 덕분에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인근까지 전차를 몰고 간 적이 있습니다. 때문에 이들 발트 3국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인 2024년 1월 러시아와 벨라루스 국경 주변의 벙커 등으로 이루어진 발트 방어선을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앞으로 러시아의 포병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 천여 개가 넘는 요새화된 벙커를 추가 건설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러시아와 벨라루스에 둘러싸인 발트 3국은 영토를 모두 합한 넓이가 한반도보다도 작을 정도로 협소하므로 러시아가 침공할 경우 방어선을 구축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본토를 방어하는 방법보다는 국경을 요새화해 이곳에 병력을 집중시키는 방법을 택한 것입니다. 그러나 러시아가 발트 3국 다음 목표로 잡는 폴란드는 더욱 공격적인 대비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총액 50조 원이 넘는 한국산 무기로 러시아의 초반 공세를 잡는다는 계획인데요. 만약 러시아가 폴란드를 공격해온다면 폴란드의 북동부 국경에 위치한 러시아의 월경지인 칼링그라드가 그 기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곳은 비록 작은 영토지만 러시아의 발트 함대와 11군단이 배치되어 폴란드를 압박하는 전략적 요충지인데요. 발트해의 후미에 있는 칼링그라드는 전술의 뜻 과거 소련 시절 핵무기가 배치되고 발트해 군사지구에 사령부를 두었을 정도로 군사적 요충지였으며 현재는 러시아 발트 함대의 사령부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이곳 칼링그라드와 벨라루스를 기점으로 폴란드를 협공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인디펜던트지에 따르면 폴란드가 러시아의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선 3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과연 전장의 시계가 폴란드의 계산대로 움직일지는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더구나 만약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패배하는 상황을 가정한다면 폴란드는 영토의 절반에 가까운 무려 900km 이상의 국경선을 두고 러시아, 벨라루스와 대치해야 합니다. 그나마 리투아니아와 라트비아가 벨라루스, 러시아 칼링그라드의 병력을 분산시킬 수도 있지만 이것도 손 놓고 믿을 수도 없는 것이 두 나라는 합해서 2만 6천 명의 병력만을 보유한 약소국이고 심지어 이렇다 할 공군력이 없어서 나토 소속 공군이 순회하며 영공을 대신 책임지고 있습니다. 즉 폴란드와 러시아 간의 세력 다툼이 발생한다면 폴란드를 돕기는커녕 불똥이 자신들에게 튀지 않을까 염려해야 하는 수준입니다. 다시 말해 폴란드는 좋든 싫든 다음 전쟁에 가장 격렬한 격전
격전지가 될 수밖에 없는 운명입니다. 그래서 폴란드는 이런 상황을 방지하고자 가능한 강력하고 압도적인 무장을 갖추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역사적으로도 러시아는 폴란드의 철천지원수입니다. 제국 시절의 러시아는 프로이센 왕국, 오스트리아와 땅 따먹기 하듯 폴란드를 나눠 가졌고 제2차 세계대전 때는 나치 독일과 소련이 폴란드를 둘로 나눴습니다. 심지어 냉전 시기에는 망명정부를 인질로 잡고 폴란드를 식민지화했는데요. 그래서 폴란드는 근 250년간 러시아에 의해 분열되고 핍박받다가 구소련이 해체될 때쯤이 되어서야 간신히 주권국의 지위를 회복한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폴란드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승패를 떠나 언제든 러시아의 침공을 경계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이 때문에 나라를 빼앗길 수 없다는 마음으로 5분 대기조처럼 빠르고 강력한 초동 조치를 할 수 있는 군사력을 보유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폴란드에 인도된 K2 흑표와 K9 자주포 초도 물량의 배치 예정 지역을 보면 상당히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례로 K2 초도 물량은 폴란드군 16 기계화 사단에 20 기계화 여단 소속으로 모라그와 오스트로다에 배치될 예정인데요. 이 부대들은 국경에 너무 가까이 붙어 있어서 적의 포격 범위 내에 있지만 파르토시체 등의 지역에서 칼린그라드 러시아군의 남하를 최대한 지연시키고 그 사이 K9, K2의 빠른 기동력을 이용해 침공을 막아내겠다는 전략입니다. 이는 한국의 GOP가 일선에서 북한군의 남하를 저지하고 FEBA에서 선형 방어선을 펼침과 동시에 기갑 등의 병력 등을 투입하는 전략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K2는 평지에서는 최대 시속 70km, 야지에서는 최대 시속 50km에 육박할 만큼 굉장히 빠른 기동력을 자랑하기 때문에 폴란드가 취한 전략에 효과적입니다. K9 역시 폴란드 지상 전력의 중요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과거 노르웨이군의 실전 테스트는 K9의 국제적 신뢰도를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했는데요. 노르웨이군의 극한 실험에서 시동이 걸리지 않았던 펜저 하우비츠 2000에 비해 K9은 혹한기에도 일발 시동 걸리는 성능을 검증받았을 뿐만 아니라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성능 향상, 업그레이드 로드맵을 통해 신뢰성까지 얻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과거 발트 3국과 폴란드 방산 시장은 독일의 안방이나 마찬가지였는데요. 과거의 영광에 취한 독일이 유럽의 무기고 역할을 포기하고 예산 문제 등으로 생산 설비를 폐기할 때 대한민국의 약진이 있었던 것인데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에 나선 독일은 시장을 한국에 빼앗기고 나서야 발트 3국과 폴란드의 인적물적 지원을 아끼지 않으며 보호자를 자처하고 나섰지만 전세를 돌리기엔 힘들어 보입니다. 앞서 독일은 2027년까지 발트 3국의 여단급 부대를 상시 운영하며 이들이 완전한 전쟁 준비를 마칠 수 있도록 돕겠다고 했지만 자국을 지킬 군대도 없는 독일이 무슨 자신감으로 이런 호언장담을 내뱉고 있는지 세계군 전문가들은 당혹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폴란드가 한국 방산, 특히 K9과 K2의 기동성에 주목한 것은 폴란드의 지형적 특성과 관련이 있는데요. 폴란드는 드넓은 북유럽 평원 일부로 국토 대부분이 평지로 이루어져 있지만 비스와강을 비롯해 곳곳의 강과 하천, 늪지가 퍼져 있습니다. 그런데 무려 70톤에 육박하는 M1A2는 자주도하 능력이 전혀 없는 데다 집안이 단단하지 않으면 운용하는 게 극히 어렵습니다. 즉 최악의 경우를 가정해 수도인 바르샤바의 지역방어로 M1A2를 배치하고 직접적인 전투에는 자주도하가 가능함은 물론 가벼운 무게로 압도적인 기동력을 자랑하는 K2를 투입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폴란드는 K9 자주포의 초도 물량을 우선적으로 벵고제보시의 11 포병연대에 배치해 최전방에서 활약하게 준비했습니다. 이곳은 칼링그라드 국경에서 고작 1km 남짓 떨어진 최전방인데요. 칼링그라드의 러시아 제11군단이 구세부시 인근에 주둔 중인 사실을 감안하면 폴란드가 K9을 이용해 러시아군을 직접 타격할 능력을 확보 중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폴란드는 가장 급한 불인 칼링그라드 국경에 한국의 K2와 K9 초도 물량을 배치해 방어하고 다른 잠재적 불안 요소인 벨라루스 방어에는 2023년부터 18대가 선제 인도되는 K239 천무를 루블린, 제슈프, 벳솔라의 18기계화 사단에 우선 배치할 계획입니다. 239mm 유도 로켓을 탑재한 천무의 사거리가 80km에 달한다는 걸 생각하면 이 세 곳은 우크라이나 국경, 벨라루스 국경을 동시에 방어할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나라 잃은 서름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대한민국과 폴란드의 밀월 관계는 당분간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양국은 장갑차 공동개발과 탄약공장 등 함께할 여러 계획을 공유 중인데요. 이들은 새로운 안보 파트너와 함께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유럽 공략을 위한 전초기지와 거점이 필요했고 폴란드 역시 러시아라는 큰 위협에서 벗어나기 위해 대한민국의 방산무기가 필요했습니다. 대한민국과 폴란드는 재무장과 방산 역량 강화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긴밀한 협업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모든 프로젝트가 완료되는 그날 양국의 위상은 어디까지 올라가 있을까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다음은 24년 8월 4일 러시아 탱크 재고 영상입니다. 독소 전쟁은 지금까지 벌어진 단일 전쟁 중 최대 규모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1941년 나치 독일과 소련 사이에 발발한 전쟁엔 독일 전체 인구의 75%와 소련 인구의 40%가 동원되었으며 양측 모두 3천만 명 이상의 사상자를 낸 뒤에야 종전되었습니다. 당시 소련과 나치 독일은 유럽 내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양대 강국이었는데요. 독일이 불가침 조약을 파기하고 소련을 침략했을 때 연합국 지도자들은 소련이 기껏해야 3개월 안에 항복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 나치 독일은 최강의 지상군을 보유했다는 프랑스를 6주 만에 굴복시켰고 모든 전쟁에서 승승장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뚜껑을 열어보니 소련은 불굴의 투쟁 정신과 무적의 기갑 전력을 보유한 진정한 강국이었습니다. 사실 2차 세계대전과 관련된 기록물을 보면 노르망디 상륙작전 등 서방의 기록이 과장된 측면이 많은데요. 역사란 승자의 기록이란 말처럼 전쟁에서 승리한 연합군은 소련군의 전적을 의식적으로 깎아내렸습니다. 냉전 종식 전까지 서방의 지도자들이 구소련의 군사력에 공포심을 느낄 정도로 당시의 소련군은 막강했고 결국 나치 독일을 물리치고 승리했는데요. 비록 승전국은 되었지만 대부분 국민이 배급을 받아야 할 정도로 경제가 파탄났으며 어마어마한 수준의 인적물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도 소련은 서구의 상상을 뛰어넘는 동원력으로 미친 복구 능력을 보여줬고 전쟁을 계기로 동유럽 전체를 자국의 세력권 안으로 편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힘든 상황에서 얻어낸 값진 승리의 기억은 여전히 러시아인의 기억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푸틴은 커다란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2000년대 들어 러시아의 국력은 급속하게 쪼그라들어 서방의 예상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 되었으며 물자 생산 능력 역시 과거 소련 시절과 비교하면 터무니없이 축소된 상황입니다. 튀르키예의 군사정보 채널 오릭스가 밝힌 바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전쟁 직후 손실된 러시아 탱크는 모두 3,250대로 러시아가 가진 전차 수량은 2,550대를 훨씬 웃도는 수치라고 합니다. 이는 곧 치장물자로 분류된 12,700대의 구형 전차가 전장에 재투입됐다고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실제로 러시아 육군은 굴러가는 것만으로 황송한 2세대 전차 T-64, T-72 계열까지 모조리 끌어다 쓰고 있습니다.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 IISS 등 서방의 군사정보 채널에선 러시아군의 전차 피해 규모를 보다 크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전쟁 이후 약 8,000대의 전차를 잃었으며 특히 최신 T-90M 전차도 100대 이상이 손실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차 손실은 주로 우크라이나의 강력한 저항과 현대적인 대전차 무기의 사용으로 인한 것으로 러시아는 손실을 보충하기 위해 매달 약 100대의 전차를 생산하고 있지만 전쟁 초기에 전차 재고를 유지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이 이들 언론의 한결같은 예측입니다. 러시아의 전차 손실은 전쟁의 장기화와 격렬한 전투로 인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러시아 군대의 전반적인 전투력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군사 소식통에 따르면 러시아는 이러한 손실을 메우기 위해 구형 전차를 동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상자 역시 크게 증가했습니다. 러시아군의 인명피해는 현재까지 50만 명 이상으로 100만 명 이상의 상비군을 가진 세계 2위의 군사강국 러시아의 모습으론 도저히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러시아군은 소련 붕괴 이후 T-90 계열을 제외하고 노후화된 구형 전차로 근근히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는데요. 대한민국과 비교해봐도 K9이나 K2 등 기갑전력에
한참 뒤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포병 전력 역시 한국군이 한참 질적 우위에 서 있는데요. 가령 러시아가 한국을 침략하는 가상전쟁 시나리오에도 K9 자주, 곡사포와 K-55 등 우수한 155mm 이상급 자주포 체계를 갖춘 대한민국의 압승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과거 러시아 공군은 대한민국의 두 배가 넘는 전술기를 보유한 강국이었으나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상당수 전력을 잃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러시아가 소련 해체 이후 국제적인 영향력은 다소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넓은 영토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이며 석유, 천연가스 등의 자원의 매장량도 풍부합니다. 더구나 1억 4천만 이상의 인구와 내수 기반을 갖춘 강대국이자 무기시장의 큰손인데요. 무엇보다 핵무기를 가장 많이 보유한 국가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국방기술력에서도 세계 2위를 자랑하던 러시아의 민낯도 공개됐습니다. 일부 언론과 러시아 무기 애호가들에 의해 과장되었던 러시아 전력의 실체가 이번 전쟁을 통해 드러났는데요. 보통 러시아제 무기는 저렴하면서 내구성이 높다는 인식이 있는데 평균적으로 무기들의 값이 저렴한 것은 사실이지만 최신 무기들의 경우엔 서방제 무기와 차이가 없었습니다. 또한 러시아 특유의 척박한 지형과 혹한에서 운용하도록 신뢰성 높은 무기들은 생산했지만 내구도나 수명 자체는 오히려 평균적으로 서방제에 비해서 뒤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러시아의 군수물자 생산 능력 역시 서방 전문가들의 예상치에 크게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에 부닥친 러시아의 상황을 두고 뒤에서 웃음 짓는 국가가 있으니 바로 중국입니다. 러시아는 전쟁으로 인한 군수물자 수요와 서방의 경제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중국과 더욱 밀착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미국과 유럽은 러시아의 돈줄을 막기 위해 경제 제재를 가하고 자원의 흐름을 끊어놨지만 러시아는 큰 타격이 없었습니다. 국가 자체를 완벽한 병영체제로 전환한 데다가 중국과 제3세계가 여전히 러시아의 전쟁 자금줄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군은 매주 수천 명의 병력을 전장에 투입하고 있으며 후방에서는 매달 3만 명의 신병을 새로 조달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크라이나는 자원 입대자는 줄고 병력 깊이가 빈번해지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데다 극심한 물자 부족까지 겪고 있습니다. 지난 4월 미국의 지원법안 통과와 함께 우크라이나는 스팅어 대공 미사일과 155mm 포탄, 자벨린 대전차 미사일 등 10억 달러, 한화 약 1조 3,745억 원 규모의 무기를 공급받았다고 하는데요. 미국은 앞으로도 전체 규모 610억 달러, 한화 83조 8,445억 원의 지원을 약속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주변에서 도와준다고 한들 우크라이나 자체의 국력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우크라이나가 반전을 기대하기는 점점 어려울 전망입니다. 특히 전쟁으로 막대한 기반시설 피해를 본 우크라이나가 전선의 상황을 역전시키기란 쉽지 않습니다. 일단 미국과 유럽으로부터 물자 지원은 받았지만 이것이 지속적인 지원을 담보한다고 할 수 없으며 이러한 일회성 지원 패키지로는 세계 2, 3위의 군사대국 러시아와 중국을 막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전술한 대로 러시아는 전쟁 초기 미국과 서방의 제재로 자금난과 물자난, 병력난에 처했지만 완벽한 병력국가 체제로의 변신을 꾀했고 현재는 어느 정도 성공한 상태입니다. 러시아 내 대부분의 산업시설에서는 군수물자를 생산하고 있으며 중국과 이란 등 확실한 우방의 지원 또한 받고 있는데요. 단기전을 포기한 지금 러시아는 차후의 후환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크라이나를 지도해서 지워버릴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다수의 서방 언론에서는 미국과 유럽이 너무 안이하게 러시아를 상대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러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넓은 땅을 가진 국가이며 식량의 자급자족이 가능한 세계에서 몇 개 안 되는 농업대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부 군사학자들은 러시아군이 전멸하거나 본토가 공격받지 않는 한 러시아가 연합군에 항복할 일은 없을 것이라 단언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또 그 이면엔 나날이 영향력을 확대해가는 가면속 중국의 모습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러시아의 무기 생산을 도우면서 핵심 부품과 기술을 공급해주고 있는데요. 이제는 외교에서 주도권까지 가져간 모습입니다.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은 전쟁이 장기화될수록 러시아가 중국의 속국으로 전락될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더구나 서방 세계의 힘을 빼놓고 여유 있게 대만을 침공한다는 계략도 이미 바탕에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서방 외신들은 러시아가 법안 개정과 함께 본격적으로 전시경제 체제로의 전환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내리면서 러시아 역시 조금씩 예전 군사강대국의 모습을 찾아가고 있는데요. 특별군사작전이란 변명으로 시작된 전쟁이 결국엔 중국 좋은 일만 시키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다음은 23년 10월 4일
북러 군사동맹 영상입니다. 보스터친이 우주기지, 푸틴은 이곳 기차역에 30분이나 먼저 나와 김정은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10시간 이상 차를 타고 와서 말입니다. 이전에 푸틴이라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모습인데요. 그만큼 러시아의 사정이 절박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러시아군은 연일 패퇴하고 있습니다. 한 달 안에 모스크바로 승전보를 가져오겠다는 호언장담은 사라지고 이젠 이런 패전 소식이 러시아 국내로 전해질까 전전긍긍하는 모습이죠. 이렇게 전선이 급변하는 이유는 러시아 포병의 심대한 손실 때문입니다. 전쟁 초기만 하더라도 러시아군은 하루 수만 발에 달하는 포탄을 사용하여 우크라이나에 파상 공세를 가했습니다. 포탄비로 우크라이나군과 국민이 사기는 저하되고 군사시설은 모조리 파괴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우크라이나의 저지선과 보급로가 상실되어 러시아군은 큰 저항 없이 우크라이나의 주요 요지를 장악할 수 있었죠. 그러나 작년 가을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포탄이 재고가 부족해지기 시작한 건데요. 구소련 시절 포탄까지 전부 끌어다 쓰다 보니 어느새 러시아군이 보유한 모든 재고가 동인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에 따라 러시아군의 공세는 급격히 둔화하기 시작했고 지난해 9월 우크라이나는 일대 반격을 가해 이지움, 리만 등을 탈환하고 러시아군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가했습니다. 러시아군의 포병 전력 자체가 약화하자 그 영향은 러시아군 전체로 퍼졌습니다. 그리고 하이마스로 대표되는 서방제 포병 장비에 속수무책 당하기 시작했죠. 우크라이나군은 하이마스와 에메랄레스 M777-74포로 대표되는 정밀한 포병 전력을 드론과 결합해 큰 성과를 거뒀는데요. 드론으로 적진 수십 킬로미터 중심에 숨어있던 러시아 포병을 일일이 찾아낸 뒤 하이마스나 M777이 사용하는 엑스칼리버 유도포탄을 이용 핀포인트 저격으로 러시아 포병을 하나하나 착실히 파괴했습니다. 실제로 이로 인한 러시아군의 피해 규모는 어마어마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측 발표에 따르면 개전 이래 러시아군은 각종 곡사화기 3,878대, 다연장 로켓 341대를 잃었다고 하는데요. 대한민국 육군이 보유한 야포의 숫자가 대략 4,000문쯤이니 정말 어마어마한 수치죠. 이렇게 후방에서 최전선의 러시아 보병을 보호하고 전위진격과 보급선을 파괴해야 할 포병 전력이 파괴되자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기계화 부대의 진격을 막을 방법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러시아엔 북한이 꼭 필요했고 김정은이 도움이 절실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세계 2위 군사강국인 러시아가 뭐가 아쉬워서 북한과 접촉하는 것일까요? 다름 아닌 포탄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러시아는 구소련 시절 보유하고 있던 막대한 물자를 곧 2년차에 접어드는 전쟁 동안 모두 소모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포탄 재고를 보충하기 위해 같은 구소련제 포병을 운용하는 여러 나라와 접촉을 시도했습니다. 문제는 러시아가 원하는 물량을 공급할 수 있을 만한 나라가 뻔하다는 건데요. 그렇습니다. 중국과 북한입니다. 러시아를 제치고 세계 2위 군사대국이 된 중국과 100만 대군을 유지하며 1만 문이 넘는 동구권 표준 포병을 보유한 북한만이 러시아가 원하는 물량을 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러시아는 중국보다 북한과의 외교에 더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중국이 러시아에 적극적으로 군수물자를 공급하길 꺼리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미국과의 대립이 더 격화되는 것을 꺼릴 뿐 아니라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양안 전쟁에 대비해 자국군이 사용할 군수물자를 러시아에 넘기지 않으려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러시아가 포탄을 수급할 수 있는 상대는 북한만 남게 된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북한이 러시아에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두 독재자의 회동 장소에 힌트가 담겨 있습니다. 기차역에서 긴 악수를 나눈 두 사람이 이동한 곳은 보스터친이 우주기지, 바로 러시아가 소련 시절 우주강국의 이상을 되찾기 위해 새로 건설한 장소입니다. 그리고 2016년 이곳에서 처음 로켓을 발사했죠. 푸틴은 이 자리에서 북한이 위성 개발을 돕겠냐는 질문에 그래서 이곳에 왔다라며 당당히 말했고 시찰을 마친 두 정상은 바로 대표단 회담과 1대1 회담을 이어갔습니다. 북한은 이미 두 차례나 위성 발사에 실패했는데 러시아가 이와 관련된 핵심 기술을 북한에 넘기고 더 높은 단계의 로켓 기술을 이전할 수 있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힌 겁니다. 당연히 대한민국의 비상이 걸렸습니다.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을 멈추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러시아가 김정은에게 우주정거장을 견학시켰다는 것은 북한의 로켓 기술을 제공하겠다는 뜻이며 더 이상 미국이 북한 미사일의 안전지대가 아님을 상기시켜 겁박하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지나친 억측이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으실 텐데요. 몇몇 공개된 사진들을 보면 북한과 러시아의 의도가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김정은이 방명록을 작성하는 바로 뒤에 러시아의 로켓이 있다거나 자칫 탄도미사일로 착각할 수 있는 로켓의 사진을 띄워놓은 제어시설을 공개하는 것 등 북러가 사이좋게 우리와 미국에 협박을 가한 겁니다. 오히려 너무 노골적이라 기가 찰 정도인데요. 이 두 악당의 협박이 단지 공갈포가 아닌 이유는 진짜 실현 가능한 위협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증명하는 게 최근 북한이 건조한 신형 잠수함 김군옥 영웅함입니다. 김군옥 영웅함은 북한군이 이용하는 로미오급 잠수함의 SLBM 탑재 버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우리 군은 북한이 이번에 공개한 잠수함을 작전 능력이 없는 폐급 잠수함이라고 선언했습니다. SLBM은커녕 은밀한 잠항이 기본인 잠수함의 기본 역할도 하지 못할 것이란 건데요. 그 이유는 북한이 라이선스 생산으로 확보한 로미오급 잠수함이 1970년대 만든 고물이기 때문입니다. 요약하자면 북한의 신형 잠수함은 겉만 새 것처럼 보일 뿐 속은 미사일을 쏠 수 있기는 한 건지 의심이 갈 정도로 작전 능력이 심각하게 떨어지는 구식 잠수함이란 것인데 여기에 러시아의 기술이 개입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러시아는 구소련 시절 미국과 세계 패권을 두고 다투면서 여러 잠수함을 건조한 잠수함 강국입니다. 세계 최대의 잠수함인 941형 아쿨라를 건조해 운용했고 현재는 최첨단 잠수함인 보레이급 전략원잠과 야생급 공격원잠을 운용하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만약 러시아가 북한의 새로운 압력선체를 제조할 시설이나 기술을 제공하거나 나아가 핵잠수함 개발에 협력할 경우 북한의 차세대 잠수함은 지금까지 등장했던 반쪽짜리 잠수함과 차원이 다른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앞서 우주정거장의 이야기를 하며 말씀드렸듯이 러시아는 미국에 이어 세계 2위 수준의 로켓 기술을 가진 우주 강국입니다. 오히려 물리와 화학 등 기초 기술 분야를 따진다면 부분별로 미국을 앞서고 있다는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북한이 원하는 수준의 기술 이전이 가능하며 탄도미사일의 부족한 점을 개선해주고 북한이 단독으로 제작하기 어려운 필수 부품을 공급해줄 역량이 있습니다. 족집게과의 선생처럼 말이죠. 따라서 이번 북러 정상회담에서 양국 위협력이 강화될 경우 북한의 핵위협은 반쪽짜리 공갈에서 당면한 최악의 위협으로 진화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물론 북러 동맹이 한국과 미국의 심각한 위협인 것은 사실이지만 사실 북한이 원하는 것은 서방 세계의 파괴가 아닌 체제의 안정성 정권의 유지입니다. 전쟁을 선택한다면 그야말로 북한 김씨일가의 멸족을 뜻하는 것인데 최후의 수단이 아니라면 이런 방법을 택할 리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김정은은 언제 어디서나 미국의 암살 위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실제 주한미군은 B-2, B-52 폭격기에서 운용할 수 있는 궁극의 벙커버스터 GB-557을 운용 중입니다. GB-557 자체 중량 13.6톤, 탄두 중량 2.4톤인 세계 최대의 벙커버스터로 강화 콘크리트로 보호받는 지하 60m의 목표물을 정확히 파괴할 수 있는데요. 이를 이용해 북한이 감춰둔 핵전력은 물론 김정은의 안각까지 핀포인트로 저격이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국군 역시 탄두 중량 8에서 9톤에 달하는 고위력 탄도미사일을 개발 공식적으로 인정된 이름은 아니나 현무5를 준비 중입니다. 합동화력함도 있습니다. 2023년 마덱스에서 첫 모델이 공개된 이 새로운 전력은 경하 5,000톤짜리 군함임에도 함교의 48셀의 KVLS-1, 함교 후부의 KVLS-2 32셀과 거대한 미사일 사일로 15개가 장착되어 있으며 후부에 별도로 기립형 2연장 탄도미사일 발사대가 2개 존재할 정도로 그 위용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합동화력함 3대를 운용하고 있다면 한 번에 적진으로 300발의 미사일을 날릴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사실 북러의 군사 거래는 우리가 막을 수 없습니다. 미국이 으름장을 놓고 있으나 북러가 두만강 국경을 이용해 무기 거래를 한다면 미국으로서도 이를 폭격하거나 물리적으로 막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자칫 러우 전쟁에 북한과 한국, 일본, 중국까지 전쟁 확대와 자동 참전의 참극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이제 우리나라는 국방과 외교 분야에서 더욱 분주해져야 합니다. 이런 위협이 오히려 기회라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 오커스 동맹을 맺으면서 중국에 맞서기 위해 호주의 핵잠수함 기술을 이전한 것처럼 이제 우리에게도 명분이 생겼습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위협이 중국에 못 미칠 이유는 없습니다. 이제 우리도 핵잠수함을 개발해야 하며 우리를 옥죄고 있는 한미 원자력 협정도 뜯어고쳐야 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명분을 갖게 된 한국,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다음은 23년 12월 24일 K-방산 동유럽 장악 영상입니다.
러시아로 인해 촉발된 유럽의 안보 불안 때문에 오히려 대한민국이 동유럽의 방산 시장을 장악해 나가고 있습니다. 비단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니라도 한국 방산은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해왔습니다. 그러나 비약적인 상승 곡선을 그릴 만한 확실한 계기가 없다는 것이 조금 아쉬운 점이었는데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전쟁으로 획기적인 변화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전쟁이라는 인류 최악의 불행을 우리의 이득을 위한 발판쯤으로 여기면 안 되겠지만 주어진 기회를 굳이 걷어찰 이유도 없습니다. 게다가 러시아와 인접한 동유럽 국가들은 과거 수십 년 동안 구소련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러시아에 대한 공포감이 더욱 클 수밖에 없는데요. 공포감을 떨칠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은 국방력 강화입니다. 그리고 긴 시간과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국방력 강화를 최대한 빠르고 효과적으로 해결해 줄라라는 전 세계의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그런 판단으로 폴란드가 한국의 무기들을 선택한 것인데요. 사실 지금 폴란드 내에서는 정권이 바뀌면서 추후 계약의 성사가 불안하긴 합니다. 그래도 한국 무기로 무장하고 있는 폴란드의 전례를 바로 옆에서 지켜본 다른 동유럽 국가들은 대한민국 방산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게 됐고 그 여파는 점점 증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체코에서 한국을 선택한 폴란드가 정답이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체코는 비축해두었던 T-72 전차 62대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는 대신 독일로부터 레오파르트 2A4 전차 지원을 약속받았습니다. 안 그래도 노후화된 전차를 교체할 필요가 있었던 체코로서는 반길만한 제안이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초부터 순차적으로 레오파르트 2A4 전차를 넘겨받아 지금까지 총 14대를 인도받았고 해당 전차들의 테스트 결과가 얼마 전 공개되었습니다. 그런데 황당하게도 독일에서 받은 전차들이 모두 상태가 좋지 못해 기껏해야 훈련에서나 써먹을 수 있는 고철 덩어리라는 것이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레오파르트 2A4 14대 모두 수리가 필요한 상태였기에 올해 초부터 인도받자마자 수리하기 시작해 지난 11개월 동안 진행하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지난 11월 26일 체코의 언론 매체 드네스는 이 같은 사실을 보도하며 독일과의 방산 협력으로 체코의 군사력이 순식간에 악화됐다는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체코 군사 전문가들은 독일에서 받은 레오파르트 2A4 전차에 대해 1980년대에 생산되어 T-72와 별 차이 없는 구형 모델이라고 지적했는데요. 구형 레오파르트 2A4 전차 14대를 받아봤자 4배가 넘는 물량의 T-72 전차를 우크라이나에 공유한 대가로는 결코 균형이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체코 국방부 차관 출신 군사 전문가인 밀란 미쿨레츠키는 체코 정부의 안일한 결정으로 현재 폴란드가 공급받고 있는 한국의 K2 전차와 같은 우수한 전차를 획득할 수 있었던 협상 가능성을 놓쳐버렸다고 비판했습니다. A4 버전의 레오파르트 2 전차는 1980년대 중반에 개발된 전차로 확실히 오늘날의 전쟁을 위한 전차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 계약에 동의함으로써 체코 내각 지도부는 우리가 더 나은 선택지를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없애버렸습니다. 밀란 미쿨레츠키는 이전에도 독일과의 거래로 체코군이 필요로 하는 신형 전차 구매 협상의 입지가 좁아질 수 있고 폴란드가 K2 전차를 구매 후 신속하게 인도받았던 것과 달리 독일의 2A7, 2AA 모델을 구매하면 체코에 인도될 때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폴란드가 한국 무기를 대량으로 도입하면서 유럽 국가들은 독일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선택지도 있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방산 분야에 게을렀던 독일이 납기일까지 정확히 맞춰주는 한국 무기와 정면 승부한다는 건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대대적인 유럽 시장 진출을 막아내기 위해 독일은 기발한 꼼수를 생각해냈습니다. 독일에서도 이제 폐기해야 할 때가 된 구형 레오파르트 2A4 모델 전차들을 미끼삼아 체코와 같은 동유럽 국가들이 우크라이나 전차 지원에 동참하게 만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각국의 차기 전차 수주 사업에서 독일의 최신형 전차 레오파르트 2A8을 우선 협상 대상자로 만들기 위한 실리를 챙김과 동시에 독일이 EU의 맹주로서 우크라이나 지원에 앞장섰다는 명분까지 얻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구소련제 낡은 전차만 사용하던 체코는 상태가 좋든 나쁘든 독일제 전차를 도입하게 되면서 다음 전차도 같은 정비 체계를 가지고 있는 레오파르트 2 최신 모델을 고려할 수밖에 없게 되었고 실제로 약 80여 대의 레오파르트 2AA 전차를 도입하기 위한 계약을 진행 중입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이러한 점 때문에 체코가 K2나 에이브람스 등 경쟁 모델을 고려할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뒤통수를 맞은 국가는 체코뿐만이 아닙니다. 헝가리 역시 T-72를 대체하기 위해 2018년 레오파르트 2A7 전차를 구매했는데요.
헝가리 육군이 첫 번째 전차를 인도받은 시기는 계약을 체결하고 무려 5년이 지난 후인 2023년이었습니다. 헝가리는 전차 도입이 심각하게 지연된다는 소식에 2020년 울며겨자 먹기로 12대의 중고 레오파르트 전차를 인수하기까지 했습니다. 한국의 K2 전차가 4개월 만에 폴란드에 납품됐던 걸 생각한다면 독일의 납품 속도는 당장 계약을 파기해도 할 말이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폴란드 군사 전문가들 중에서도 대표적인 한국 무기 반대파 야로스와프 볼스키가 K2PL 전차의 생산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금까지와 정반대의 주장을 펼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폴란드의 저명한 군사안보 언론인이자 분석가인 야로스와프 볼스키는 자신의 SNS를 통해 다음과 같은 글을 남겼습니다. 비공식적인 정보에 따르면 폴란드는 K2PL 전차 180대를 추가 주문할 예정이다. 이번 주문으로 수십 대 분량의 전차는 한국에서 생산될 것이며 나머지는 국내 생산을 준비하고 이미 상당한 투자를 진행 중이다. 그러면서 K2PL의 폴란드 국내 생산을 위해 협의를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지금까지 한국 무기 도입을 반대하며 문제점만을 지적해왔었던 인물이 오히려 K2PL 생산을 서두르기 위해선 폴란드 군비청이 협상에 진지하게 임해 빠르게 협상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입니다. 갑자기 180도 바뀐 태도가 당혹스럽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야로스와프가 한국 무기 도입에만 반대했지 폴란드의 군사력 강화는 지지하는 인물이라는 걸 안다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발언입니다. 이번 폴란드 총선에서 54%의 득표율로 승리를 가져간 폴란드 야권연합은 이전부터 폴란드 군사력 강화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주장해왔었습니다. 때문에 야로스와프는 정권이 바뀌기 전에 현재 진행 중인 무기 도입을 마무리하지 않으면 K2 등 한국산 무기는 물론이고 미국산 무기 도입 예정까지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K2PL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입장으로 돌아선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러면서 2차 무기 도입 협상이 지지부진한 이유에 대해 현대로템이 비협조적이어서가 아닌 폴란드 군비청이 일정을 계속 이상하게 잡아 난항이 발생하고 있는 거라며 오히려 한국이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고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최근 유럽에 빈약했던 MD 문제가 화두로 떠오르면서 루마니아 역시 본격적인 신규 대공방어 시스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루마니아는 차세대 중단거리 대공방어 체계를 공개 입찰로 도입한다는 계획인데요. 해당 사업은 모두 2단계로 나눠서 진행되며 루마니아는 단거리, 초단거리 통합무기 시스템 6개 포대와 단거리 시스템 6개 포대, 초단거리 시스템 6개 포대 등 대공방어 시스템 인수를 위한 입찰을 시작했습니다. 기술 솔루션이 50% 비중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가격과 납품기한 등을 고루 평가해 최종 낙찰자를 골라낼 계획인데요. 수량으로 따지면 도합 41기 이상, 예상 규모로 따지면 모두 42억 달러, 우리 돈 약 5조 5,500억 원에 육박하는 엄청난 규모입니다. 사업 규모가 규모다 보니 전 세계적으로 내로라하는 방산업체들이 죄다 몰려들었는데요. 전 세계 방공망각 축전이나 다름없는 루마니아에 대한민국 역시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바로 한국형 패트리어트 MSAM 홍칭 천궁입니다. 특히 천궁2는 지난 2011년 개발에 성공한 중거리 지대공 유도미사일 천궁1에 탄도미사일 요격 기능까지 더해서 개발한 대한민국의 최신의 대공미사일로서 상당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과 선의의 경쟁을 벌일 다른 나라의 방공 시스템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노르웨이 콩스버그는 미국의 레이시온과 합작한 지상발사형 대공무기체계인 나삼스를 제시했고 독일의 딜디펜스는 단거리 공대공미사일 아이리스티를 지대공 형식으로 개조한 아이리스티SL을 들고 나왔습니다. 또 단거리 공대공미사일의 명가 이스라엘 라파엘 역시 스파이더로 수주전에 뛰어들었습니다. 하나같이 쟁쟁한 경쟁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측 하나에어로스페이스와 LIG넥스1은 지속해서 루마니아와 방산협력을 이뤄내는 상황이어서 고무된 분위기입니다. 물론 외적인 요인만 있는 건 아닙니다. 무기체계, 그것도 미사일 방어에 직결된 대공 시스템인 만큼 성능이 가장 중요한데요. 사격통제소, 다기능 레이더, 그리고 발사대, 차량 세대가 한개 포대로 구성되어 있는 천궁은 국내 최초의 3차원 이상 배열 X대형 레이더인 천궁 다기능 페이사 레이더를 탑재했는데요. 이 덕에 천궁1은 유효 사거리 40km, 항공기 요격 고도 15km에 달하며 성능이 향상된 천궁2는 유효 사거리만 50km, 요격 고도는 20km에 육박합니다. 또한 천궁2부터는 탄도탄 요격 능력 역시 추가되어 최대 사거리 20km, 15km 고도의 마하오 이하의 탄도탄을 요격할 수 있습니다. 천궁2의 가장 큰 특징은 홀드런치 방식을 채택했다는 건데요.
기술적 난이도는 굉장히 높지만 가스 압력으로 미사일을 수직으로 쏘아올린 후 공중에서 점화하는 방식이라 포대의 방향과 상관없이 모든 방향에 대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발사대 한 기당 8발의 요격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발사대 내부에서 화염이 발생하지 않다 보니 내구성마저 핫런치 방식보다 월등합니다. 더욱이 대한민국은 다른 나라와 달리 기술 이전 및 공동개발이나 공동생산이 가능한 상황인데다 가성비나 납기속도전 등에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입장이라 자신감이 붙은 상태입니다. 추운 겨울만큼 세계의 경제와 안보는 바짝 얼어가고 있지만 대한민국 무기수출은 훈훈한 기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유럽의 카르텔을 형성하여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독일과 두말할 필요 없는 최강자 미국 등 쟁쟁한 경쟁 상대가 즐비한데요. 한국 방산도 전통적인 방산 강국들과 붙어도 밀리지 않을 만큼 성장했기에 동유럽 무기시장 장악을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꺼리튜브의 두 번째 미션이었습니다.